미국은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스무스하다라고 할 때가 6개월 재고인데 네. 지금 재고가 2개월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이 인플레이션 추세는 추세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그 공포를 줄 만큼의 그런 상태는 아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번에 이 새로 나온 신간이죠. 투자의 지도. 이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좋아하셨는데 우리 댓글 이벤트도 하니까 한 1600명 이상이 10분 추첨하는데 한 1600명 정도가 응모하신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오늘 좋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한 4.2,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4.2% 그렇죠. 나오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뭐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어떤 시간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게 이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체크하는 지표로만 보면 그 과거에도 동일하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걸 부양하는 양적 완화나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의한 이제 경기가 살아나서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그 중간 단계,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밟고 있다 정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때도 언제든지 간에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2013년, 14년 테이퍼링 때도 사실상 엄청나게 의심하고 걱정하느냐고 쇼크가 있었지만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경기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었고요. 네.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네. 테이퍼링을 이제 빨리 불러온다는 거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연준에서는 지금 이거는 일시적이고 우리는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시장이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원래 뭐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유동성 그리고 네. 거기에 대응하는 연준의 어떤 이게 아마 정보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기 때문에 또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네네. 연준을 지금 못 믿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장 대표님도 그 연준의 말을 믿고 이 네.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이지 않다, 일시적인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시장이 두려워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상품 물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높으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서비스 물가란 게 뭐냐면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마음껏 이제 사람들이 어울리고 소비를 하게 될 때 그 물가는 얼마나 더 강력할 거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거고 작년도 기조 효과 때문에 숫자가 크게 나오는 것도 심리적인 그런 압박을 주지만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지금 PPI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좀 더 간다. 어저께 같은 경우 옐런 그 재무장관도 올해 말까지는 인플레이션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네. 말했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결론은 그건 올해 말까지 임시적인 거고 기조 효과에 의한 부분이 더 크고 이건 올해 말에 끝나는 임시적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라서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면들 중에는 기다리고 있는 지표들 오늘 이제 말에 나오는 사실 연준이 참고하는 그 물가 지표는 중간에 얼마 전에 발표한 4%대 나온 그 CPI가 아니라 말에 나오는 PCE가 나오는 거예요. 근원 물가 지수.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걸 참고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지금은 굉장히 관심사가 돼 있고 그 걱정하는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지표들은 상당히 나타나고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일시적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지금 강력하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공급 쇼티지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럴 경우 추세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제가 말이 어렵지만 그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 그래프 중에서 왼쪽 게 뭐냐면 목재값이에요. 뭐 목재값은 미국 목재값 상승은 너무 유명하죠. 6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수직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만하죠. 그런데 저 목재값이 저렇게 올라간 이유를 찾아봤더니 저기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목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쏘움 그 쏘우밀이라고 말하는 그 제재소 제재소의 시설이 왜냐하면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제재소가 부족해서 목재값이 올라간 거지 실제 목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저런 일들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히스토리컬하게 그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 버틀넥에 의해서 생긴 공급 쇼티지 물가는 언제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가더라라는 거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점선 네. 저게 아주 긴 기간 평균을 낸 거예요. 80년대부터 이제 한 거라서 쭉 다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9개월 지나면 네. 원자재 값은 꺾여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그 정도를 조금 더 지난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두 달,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이미 원자재 값이 좀 조정을 하고 예, 좀 내려가고 있는 그 중에서 뭐 구리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뒤에까지 버텼는데 구리조차도 약간 최근에는 내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의 흐름만 볼 때는 공급 쇼티지에 의한 그런 물가라는 거를 뭔가 증가 반증해주는 그런 이런 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공급 쇼티지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특별히 그 배송 소요 시간 그 다음에 지불 가격 이거에 대한 지표들이 좀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공급 쪽에서 온 거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게 쇼티지라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배송 소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제조업 비제조업 공이 다 엄청나게 이제 그 길게 나타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불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소요 시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떤 설명이냐면 작년도에 워낙 이게 코로나 이 위기라는 게 어떤 위기였냐면 그냥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공급을 줄인 게 아니라 셧다운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조 이 생산 자체가 줄어들었던 거죠. 특별히 지금 가장 우리가 그걸 눈에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금방 느낄 수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 작년도에 너무 적게 만들었다는 게 지금 확실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 자체가 작았는데 또 너무 이번에 극적인 게 뭐냐면 과거 어느 리세션 때보다 소비가 멀쩡한 거죠. 예, 그러니까 수요가 멀쩡한 거죠. 옛날에는 수요가 확 줄었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생산을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소비가 살아버리니까 안 그래도 적게 만들었고 소비가 전혀 죽지 않았으니까 이 쇼티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한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저희가 이 배송 소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저희는 재고순환 지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재고 중간에 보시면 재고순환 지수라는 게 뭐냐면 이 출하량하고 재고하고의 차이를 숫자로 나타낸 거고요. 당연히 출하량에서 재고를 뺀 거거든요. 저게 지금 최고치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재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수요 쪽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고 지금 가운데 그래프에 꼭대기를 찍고 있는 저 재고순환 지수는 과거엔 잘 없었던 2008년도 때나 있었던 그 정도 의미고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재고 관련해서는 생산과 재고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재고는 아예 바닥까지 미국 지금 재고 지수가 제가 본 재고 지수를 제가 봤던 숫자로 보면 20년 내 최고 적어진 상태. 아 재고가 없는 상황. 네네네네 그런 거니까 예를 들면 미국 주택 가격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재고만 따져봤더니 미국은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스무스하다라고 할 때가 6개월 재고인데 네. 지금 재고가 2개월입니다. 아 많이 없어졌네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 부족에 의한 이런 하락 그 뭐라 그럴까 쇼티지는 강력하고 맨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 오죽하면 가동률이 하락할 정도다. 그 아까 차량용 반도체 똑같은 거죠.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아예 가동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이 정도까지면 그 재고와 그 수요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고 이런 데서 오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숫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길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낸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인플레이셔너리 이벤트가 되려면 이 생산시설의 물리적 파괴가 따라오는 전쟁 같은 그런 팬데믹에서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그런 물가 상승이 따라오지만 이번에 코로나처럼 저렇게 생산시설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냥 셧다운만 했고
뭔가 그 리세션에 온 그런 것만 있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팬데믹의 수준에서 봐서는 그 인플레이션 수준은 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을 나타내니까 이게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 골드만삭스의 의견은 좀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의견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급 쇼티지에서 오는 그런 그 인플레이션이라면 추세적이거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거를 알려주는 지금 공급 쪽의 어떤 움직임들이 숫자를 자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급등을 했지만 사실은 다시 조정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쇼티지로부터 왔다는 것 사실을 어느 정도는 계속 증명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금 이 인플레이션 추세는 추세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그 뭐죠? 연준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그 나온 게 뭐 그 정부 발표가 그랬잖아요. 그 중고차 가격이 뭐 너무 올라가지고 뭐 상당 영향을 끼쳤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네, 분명히 그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것으로.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연준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신이 있다. 이거는 네네. 일시적인 것이다. 네네. 그 물가 목표제 2%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번 4.2%가 나왔을 때 저도 이제 제가 출연한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 내용 세부 내용을 딱 열어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아주 비중들이 이 지표 이 팩트들이 다 똑같이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주택이에요. 그리고 뭐 헬스케어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은 말씀하신 중고차 가격 같은 것들은 그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도 전체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작은 팩트들인데 지난번 4.2는 그 지금 말씀하신 중고차 가격 같은 것들이 막 10%씩 11%씩 올라서 나타난 거라서 그러니까 반영률이 작은 쪽들은 크게 올랐고요. 실제로 그 전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주택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쪽들은 별로 움직이지 않은 게 지난번 발표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추세적이냐 그 일시적이냐를 따질 때는 숫자보다는 전달과 비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커지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 그 요번에 발표된 CPI에서만 봐도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팩트는 전달에 비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보면 그렇게 엄청난 그 공포를 줄 만큼의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공급은 정상적인데 수요가 확 늘어난 것이면 이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추세로 갈 수 있으나 네. 공급이 워낙 적었던 데에서의 그 수요가 터진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건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비용 쪽에서 온 거냐 그 소비라든지 수요 쪽에서 온 거냐를 따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사실 비용 쪽에서만 계속해서 온 문제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에도 영향을 주지만 더 큰 게 뭐냐면 얘가 기업의 지속적인 실적 이익을 가져다 주면서 물가가 오르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 물가 상승이 비용 쪽에서만 오게 될 경우 기업에게 부담만 주는 인플레이션이라서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만약에 계속 이쪽으로만 간다면 시장은 이제 다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코스트 푸시냐 디맨드 풀이냐라는 거를 나누고 싶어서 이제 하는 이유는 그런 거고 사실은 수요 쪽의 인플레이션이라면 수요에 의해서 나타난 거면 지금 좀 부담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수요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라든지 이익으로 이어지니까 네. 결국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살아나려면 인플레이션은 필수적인 거고 필연적인 건데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 기업의 그 실적을 덮쳐버리냐 아니면 기업의 실적 증가가 이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느냐 결국 앞으로는 그게 좌우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한 숫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기업의 이익이 이 인플레이션에게 당할 거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 안에 있는 인플레이션 요인적인 것들을 이렇게 뜯어보는 것도 필요할 뿐더러 시간이 가면서 그 비용 쪽 문제나 수요 쪽 문제나의 그런 변화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 인플레이션의
그 일시적 어떤 인플레이션 요소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상품의 원자재 시장의 어떤 급등이잖아요. 네네네. 투기 세력에 의한. 네, 현재는 좀 중국에서도 뭐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레포 시장에서 네네. 그 보통 레포 그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단기 비용 그 이자 비용 그 뭐죠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그거 네. 가지고 단기 그 투자들을 막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그 투기적 성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었는데 네, 예. 요즘 그 돈들이 다시 연준에 다시 들어오고 있죠. 들어가고 있다. 네네네. 네, 네, 네. 그것이 아주 새로운 방식의 네, 네. 테이퍼링 아니냐 긴축 아니냐 아, 연준에.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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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시장에 큰 충격을 그 보니까 진짜 그게 실행이 된 한 10몇일 전서부터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이 돼가고 있고. 원자재 시장도 좀 하락 추세로 가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는 그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역내포 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중국이 이런 어떤 물가 급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원자재에 대한 관리에 좀 들어갔을 때 확실히 반응이 왔고요. 제가 네. 생각하고 원자재들이 전부 다 이제 가격 조정에 들어갔고 말씀하신 대로 연준은 사실 눈에 띄지 않는 정책들을 좀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시장에서는 전혀 낯설은 얘기인데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TIPS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대에 의해서 올라가는 채권을 역사상 연준이 20%까지 이렇게 갖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TIPS 시장 전체에서 20%만큼을 연준이 살살 사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양적 완화를 위해서 할 때 이 TIPS가 이 어떤 요인으로 언급됐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은데 사실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왔을 때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이건 제가 전에 2009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그 2013년, 14년을 저는 겪어오면서 뚜렷이 기억나는 건데 사실은 옐런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딜레마가 뭐였냐면 돈을 그렇게 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겨나는 거였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14년, 15년, 그러니까 15년, 16년 요럴 때 옐런이 뭐 그 하이프레셔 이코노미라는 거를 고압경제라는 걸 내놓을 때 그 근간들이 뭐였냐면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또 필립스 곡선이라 그래서 이 실업률이 떨어지면 반드시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들어갔을 때 아주 긴장을 하면서 금리를 올릴 준비를 했는데 물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 요번에 연준은 사실 뒤로는 물가 심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심리를 만들어내려는 플레이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 물가 심리는 심리가 돼서 어떤 마중물이 돼줘야지 심각하게 올라가 버리면 경기를 덮쳐버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당연히 연준도 조정에 들어갈 건데 연준이 만약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조정할 방법을 갖고 있다라고 자꾸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가지 지금 말씀하신 뒤로 쓰고 있는 정책들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뒤집어서 작년도에 왜 코로나 때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연준이 정크본드를 사준다라는 말만 하고 실제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도 전부 평정됐던 것처럼 사실은 좀 그런 효과들은 제가 보기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무슨 채권이요? TIPS라고요. TIPS 예. 채권. 그러니까 이 TIPS 채권을 지금 한 20%까지 지금 예. 사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매각하는 순간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 채권을 산다라는 것은 결국 10년물 국채 그 금리가 형성되는 여러 요소 중에 기대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수치를 올려주는 역할을 맞습니다. 하는 건데 네네네네. 이걸 파는 순간 그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지면서 국채 금리도 내려간다. 뭐 그렇고 반영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심리 자체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조금 떨어뜨렸다고 쳐. 그렇다고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심리가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시장에 있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지만 시장의 투자 플레이어들. 네.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맨날 주식쟁이, 채권쟁이 이렇게 말한다면 채권 쪽 트레이드 한 사람들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BI 같은 걸 다 보면서 채권을 투자하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TIPS를 사는 거는 몰랐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건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심리는 어느 정도 만들어낸 걸로 보여지고 이제 얘가 동력을 얻어서 가동되기만 하면 이제부터 연준은
이외를 조절하는 정책으로만 가면 되는. 사실 근데 2014, 15년, 16년도, 14년도에도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심리를 만들어내는 게 참 어렵구나. 일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네네네. 그 심리가 사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게 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연준은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플레이션은 막기가 힘들다. 금리 인상하는 방식밖에는 네. 막을 방법이 중앙은행에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정설인데 맞습니다. 사실 연준은 지금 이 상황을 일부러 만든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투자하는데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당연히 연준이 무슨 신적인 그런 역할이나 지위처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2013년도에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그런 발작이 왔던 이유는 연준이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때는 파악하는데 미흡했던 겁니다. 지금은 그때 사실상 버냉키가 그 파악을 잘못해서 쇼크가 왔었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고 그만뒀어요. 그러다 보니 연준의 역사에서는 그 모든 그 기대 심리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다른 서베이들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생각지도 않았던 뒤통수 치는 일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한다는 거고 만약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시장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늦게 대응하는 바람에 갑자기 덮치는 정책을 내지는 않을 거고 이 정책은 그거에 맞춰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준이 얘를 무소부재해가지고 뭐 다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적어도 연준이 잘 알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만 믿어도 네. 처음에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 이들이 말하는데 이렇게 난 이렇게 하겠다라는 속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13년도처럼 그런 텐트럼이 오지는 않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